어젯밤에 방영된 현역가왕 10회 후 재능 있는 여성 가수 김다연의 이름과 그녀의 새 노래 칭찬고래의 뜻밖의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를 주시하며 김다연과 그녀의 새 노래와 관련된 키워드는 빠르게 랭킹 1위에 올라가며 최소 3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다연의 10회차 후 총점은 411점으로 린과 전유진 뒤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그녀의 새 노래 칭찬고래에 대한 대중들의 인기와 애정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중들은 김다연의 이번 음악 스타일의 혁신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칭찬고래 곡은 창의적인 음악과 깊은 가사뿐만 아니라 김다연이 감미로운 목소리로 감정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노래의 주목도가 변동이 있더라도 칭찬고래의 돋보임은 팬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MBN은 김다연이 이번 이벤트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내어 기쁨과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자부심을 나누었는데 특히 김다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다연과 칭찬고래 곡의 이름이 이렇게 활기찬 것은 전례가 없으며 팬들은 이 예측할 수 없는 여정에서 이 재능 있는 여성 가수가 앞으로 가져올 흥미로운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함께 음악 전문가들도 김다연의 칭찬고래 곡에서의 혁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노래는 풍부한 음악뿐만 아니라 심오한 메시지도 담고 있어 독특한 예술 작품을 창출했습니다. 이는 김다연이 다양한 관객들로부터 주목과 애정을 받게 도왔습니다. 칭찬고래 곡은 단순히 새로운 음악이 아니라 김다연 예술가의 성장을 나타내는 새로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김다연이 랭킹 1위에 올라간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에 물결을 일으켜 자신들의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다연의 인상적인 공연으로부터의 하이라이트 이미지와 동영상이 강력하게 확산되었습니다.